굴뚝 산업에 이어서 미래 산업도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의 분야입니다. 먼저 우리 최근 우리 대기업들의 현황을 최나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합작 법인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OLED는 LC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약 5조 원을 투자해 내년 하반기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월 6만 장의 패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를 통해 중국 장쑤성의 위탁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와 손잡고 차량용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굴뚝 산업에 이어 대기업들이 이처럼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때문입니다. 또 중국을 경유한 수출도 노릴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과 인력 유출이라는 위험 요인도 상존합니다.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공장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이 철저하게 중국의 첨단 제품을 견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업체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산업 분야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